자, 여러분들 2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 닥터K 프리스타일 랩으로 하고 싶어졌어요. 자, 주말이다. 즐거운 토요일이다. 프리스타일 랩으로 시작합니다. 예이야! 지지야. 프리스타일 래퍼, I'm Dr. K야. Come on. Put your hand like this. Come on, everybody. 예이야. Woo! Yo, chill one, yo, say you, come on! Shake your body, yeah! Dr. K, 토요일 아침부터 채팅방 인원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해요. 기분 좋아서 특별히 특별 방송합니다, yeah! Woo. Come on, yeah! 잠시 쉴 때 보니 싫어요 밑으로 꼽은 새끼 있던데 과연 뭐가 그렇게 싫냐, 예이야. 무료 방송, 채팅방 인원들 무료로 방송해주는데, 뭐가 싫냐, 병신, 예이야. 미쳐야 미친다, crazy, rich, 썰렁썰렁 하려는 사람들, 당장 stop. 그것이 본인들의 자금 지키는 길입니다. 주식시장 만만한 곳 아니에요? 예이야. Come on, 예이야. 갓색 바람님 5만원으로 슈퍼챗 땡큐. 닥터게 힘나서 프리스타일 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땡큐. Come on. Woo. 자, 지금 여러분들 3개월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어. 두려움 많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고요. Let's get it! 누구와 함께? 닥터 K와 함께! 예이야! 채팅방 75명, 관심있게 채팅 보는 사람 30명, 읽지도 않는 사람 15명, 과연 끝까지 성공해서 남는 사람 몇 명? 예이야! 안 풀스타일 래퍼 닥터 K야. 자, 가열차기 풀스타일 랩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 이어 나가도록 하죠. 자, 채팅방 인원들 종목 상담, 그리고 지금 실시간 방송 들어온 분들 채팅 보면서 종목 상담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올려놓으십시오. 자, 잠깐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말고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종목 상담 올리실 분이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자, LGU 플러스 관심 있다 했어요. LGU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부 시작할 때 모두의 화두로 그렇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현재 시장에 주도주군으로 형성되는 종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주도주가 변화가 돼 간다는 것을 잘 간파를 해야 됩니다. 닥터케인 지금 간파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신 조선이 강한 주도주군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살살 주도주군에서 조금 이제 밀리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조선주가 자꾸 이제 횡보권 정도밖에 안 되고 자꾸 추세를 무너뜨리려고 자꾸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업종 대표주 군에 선호 종목들을 넣어놓았는데요. 자, 강한 우상향 하는 게 잘 없어요. 이제 조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빨리 여기를 올라타지 못하면
밑으로 쳐져버리면 이제 관심권에서 조금 배제해야 될 정도로 완전 나쁜 건 아닌데, 강한 주도주군의 역할을 좀 못해내고 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그죠? 우상향 강하게 가고 있는데, 조금, 추후 상황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도, 엔터테인먼트는 아직까지는 양호해요. 아직까지는. 그죠? 자, OTT 기반의 동영상, 온라인 동영상 시청하는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K-POP,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콘서트나 여러 가지, 유튜브 게시한 부분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굿즈라 그러죠. 연예인들 관련되어 있는 가수들의 상품들을 팔고 하면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자, 통신주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통신주가 강한 추세에 여기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밑으로 이제 처지기 시작하니까 통신주가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죠? 아마 차익 실현 좀 하고 딴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신주가 지금 최근에 조금 별로입니다. 무슨 뉴스 아는 분 있으면 한번 같이 올려보시고요. 자, SK텔레콤은 여기 들어갔다가 밀렸으니까 손절입니다. 여기 한번더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었는데 밑으로 쳐졌다면 어저께 던져야 됩니다. 다시 반등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조금 통신주가 약세를 이제, 약세 정도는 아닌데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슬슬슬 힘이 떨어진다는 게 보여지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동차와 건설이 바톤을 이어받는 것 같다. 그래서 잽싸게 그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주도 현대건설 남북경협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 현대차 현대건설은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들고 가도 추세 깨지 전까지는 들고 가도 문제없다. 그리고 농심, 오리온, 오뚜기를 비롯한 음식료 그 다음에 제과 이런 쪽에서 하락 추세 돌파 전환하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라. 자, 오뚜기 괜찮아요. 다살수 있는 구간들입니다. 어저께 전일 다살수 있어요. 오리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뭐 크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전일 오리온도 괜찮았습니다만 오뚜기 전전일도 다 괜찮았었어요. 관심 가지십시오. 오뚜기 정도는 올려놓습니다. 여기 위로. 농심은 위에 하나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위로 안 올려줘. 차이 나는 겁니다. 오뚜기. 자, 농심 관심 있어요. 나중에 돌려내면 오뚜기 기관 관심 있고, 오리온 기관 외국인 조금씩 관심 있어요. 관심권에 두시고. 자, 이렇게, 좀 바뀐다는 거죠. 자동차, 건설, 그 다음에 음식료 쪽으로 살 바뀌고 있다. 기존에 2017년도 강한 상승을 했던, 광풍에 가깝게 불었던 IT를 광풍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IT와,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은 이제, 뒷방으로 물러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죠. 2017년도 강한 랠리를 IT 전기전자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17년도 호황을 누렸다면, 18년도에는 밑으로 꼬꾸라졌어요. 상승 추세 아닙니다. 하락 추세 전환됐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에는 하락 추세로 계속 1년 동안 왔다. 별 재미없었다. 그죠? 이러한 흐름들, 아무리 시장에 대표하는 우량주, 1등주라 하더라도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유지될 때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강하게 해야 된다. 꼭대기에서 해란 말은 아닙니다. 상승 추세 유지될 때 지지권에서 잘 사서 저항권에서 잘 매도해내고 수익 잘 챙겨나가고 그 다음 추세가 막 무너질 때는 손절을 할지언정 해내야 된다. 그것이 시장 분석과 수급이 우선돼야 된다는 하나의 또 전제가 먼저 있습니다. 자, 주도주군들이 바뀌고 있다. 닥터케이가 좀처럼 중장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이 쌍바닥을 이뤄내고 미국 비롯한 전 세계가 반등할 수도 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발발됐던 그러한 부분들 해소될 조짐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타격 받던 거 살짝 유예될 것 같으니까 시장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슬슬 하고 있는 겁니다. AJ 렌터카. 저번에 간단히 설명했는데 그것도
잡아드리죠. 1월 8일 날 샀고 12,650원이고 13,000원에 10% 청산했다. 자, LG U+ 그럼 이어가죠. 자, LG U+, 자, 60일까지는 좀안 깼으면 좋았는데,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통신주를 스트레이트로 고점부에서 확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앞전 방송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 잘 하던 거를 자꾸 휘청휘청거리면서, 이게 지금 몇번 깼죠? 한번 강하게 깼고, 올라가도 잘못 넘어가면서 또두번 깼죠? 여기 못 올라가고 밑으로 처지면 이제 통신주는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러한 강력한 추세를 훼손하고 밑에 지지권이 살아있는데 여기를 힘없이 자꾸 테스트하면서 밑으로 쳐져버리면 이제 통신주 이야기를 잘안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0원권까지 돌파 시도 나오고 난 이후에 확인, 60일 돌파하는 걸 확인하면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으나, 외국인 또 들어오긴 들어오네. 그죠? 기관이 대폭 던졌네요. 그죠?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그래도 좀 받아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타는 거 확인해야 돼요, 일단. 17,000원권 정도 이상 올라타는 거 확인해도 위에 저항권들이 좀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뭐, 썩 강하게 하자 소리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일단 파미셀, 파미셀은 별로입니다. 파미셀은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고요. 이러한 단기 박스권 일 경우이기 때문에 20일 깨고 내려가면 완전 관심권에서 버려야 되고요. 올라타도 강하게 14,500원권까지 강하게 올라타도 눌림목 주고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심에서 제외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비. 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어저께 돌파했으니까 돌파 초기에 돌파형이니까 살수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이게 뭐 하는 회사죠? 화학주? 비료 전문 메이커. 그냥 단순하게 비료입니까, 진짜로? 일단 전일 돌파했으니까 관심 가져볼 수 있고, 너무 많이 올랐어. 여기 초기에 여기 딱 올라탄 거 보고는 따라갈 수 있었겠으나, 그죠? 지금 이제 돌파 강하게 했기 때문에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9% 넘게 올랐기 때문에 어저께 초반에 못 따라갔다면 눌릴 때까지 기다려 주셔라. 27,000원권 정도까지도 눌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쫓아가면 전부 다 물린다. 단기 고점대다, 그죠? 그러나 이것이 여기를 훼손 안 해야 됩니다. 26,000원권. 그리고 적당하게 눌림목 주고 2, 3일 정도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양봉 시도 넣으면 올라가는 건 문제 없으나 지금 당장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농업 지원. 라이딩이는 모르는 것도 없어. 조비 대북주. 오케이. 그럼 여기 넣어놓지. 뭐, 대북 관련주를 본다고?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S 트래픽 탑 넣어놔 볼까? 그럼 별로라서 다음에 좋아지면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YG 엔터테인먼트 했고요. 그 다음에 AJ 렌터카. AJ 렌터카. 그것도 괜찮았었는데. AJ. 렌터카. 12,650원에 사서 13,000에 팔았다. 아직 뭐 굳이 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죠? 아마 그거 설명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 이거 맞아요. 장대 양봉 선거 봤는데, 그건 딴 건가? 다른 렌트카도 저한테 한 질문 한번 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종목이었죠? 그때 양봉 쓰고 있을 때 이야기해서 그런가? 이 종목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양봉 딱 쓰고 있을 때 괜찮아 보인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돌파했으니까. 자, 단기 박스, 그러니까 여기 볼린저 밴드 확대되고 난 다음에 수축 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14,000원권까지 정도 내지는 13,500원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일부 물량 계속 들고 가십시오. 10% 던졌다 했으니까 뭐 나쁜 거 없고요. 여기 지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500원 밑으로 깨지면 비중 확 축소하고, 그죠? 본인 매수 단가 밑으로 12,650원이니까 여기 안 깨지면 적당히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조금 들고 가다가 13,600원과 14,000원권 정도에서 차익 실현한 게 낫지 않을까. 기관 외국인 조금씩 관심 있어요. 야, 세율아 직원님 누나면서 뭐 오빠라 그래 자꾸. 세율이는 좀 의지도 보고 이러면 전부 다 오빠 그래 버리는 모양이지. 그럼 나한테도 오빠라 불러 앞으로. 좀더 들어갈 수 있어요. 좀더 들어가십시오. 한국가스공사 방송 올려드렸고요. 현대 엘리베이 했는데 한번 보여주지. 근데 딴거 별로 없어. 그냥 좋다? 좋다. 따라가지 마라, 잉? 따라가지 마라고. 좋은데 눌려주면 하라 그랬는데 기회를 안 주네, 그죠? 그러니까 잘 보고 있어야 돼. 이날이 딱 타이밍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장 시작하면 긴장 딱 하시고 봐야 돼. 물론 직장인들이고 바쁘고 막 그러면 놓칠 수 있는데 직장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갭을 약간 벌려야 돼요. 손절과 그죠? 수익을 남들보다 조금 작게 취하겠다 생각해야 돼요. 아침에 일하다가 좀 봤는데 한2% 올라가면 원래는 따라가기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따라가라고. 밑에 처지면 손절하겠다. 남들보다 1%, 1, 2% 좀 작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손절 한1% 정도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딱 봤는데 양봉 딱 쓰면, 아씨, 사야 된다 하고 안 사버리지 말고 너무 많이 올란 거 빼고는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는 페널티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감수하면서 사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현대엘리베이 나쁘지 않습니다.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103,500원까지. 모나리자. 3,918원. 정녕 그대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나의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모나리자, 이거 모나리자? 조용필? 용필이 형님 거? 말고 알고 있어요. 모나리자. 3,918원. 아, 어지러워. 갑자기 어지러워요. 아이고.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운 좋으면 본점권까지 갈수 있으니까 본점권 가면 청산하고 놓으세요. 밑으로 깨지면 던져버리고 3,400원 정도 깨지면 던져버리고요. 그거 잘안깰 가능성 좀 있어요. 단기 박스권이거든. 그리고 여기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본점권까지 갈수 있어 보여요. 본점권 정도 가면 적당히 끊고 나오십시오.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끊어야 되고. 효성화학. 많이 갔다고? 얼마나 많이 갔는가 한번 보자. 뭐가 많이 갔는데? 뭐가 많이 갔는데? 까진 거는. 응? 이제? 당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네. 이렇게 돌려냈거든요. 이평선도 밑에 다 깔아놨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접근하기 좀 그래요. 위에 올라가도 저항권이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하나케미칼이 낫다. 대본 어저께 샀으면, 그죠? 올라갈 거 한참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좀, 그냥 경상도로 할게요. 단디 좀 하세요, 단디. 어저께 타이밍 딱 나오고, 사라고, 잘 보고 해라고 분명히 위에다가 딱 올려놨는데, 이런 거산 사람 몇명 됩니까?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쓰는데,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배 아파서. 손절액보다 넘었다. 손절 안 쳤으면 밑에 꼬꾸라지가 있는 거는, 이거는. 개박살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카페 24고, 이런 거는. 그지? 내한테 디스하는 건 아니겠지만, 와, 손절을 잘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Understand? 안 던졌으면 개 작살났을 건데, 이야, 하이닉스. 뭐, 시가총액 2등도 소용없네? 작살났었네? 와, 다행이다. 손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손절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 것만 보지 말고. 올라가 봐요. 얼마 올라갔어. 손절액보다. 이거 까진 것보다 덜 올라갔지? 더못 올라갔다. 1번 눌러. 예이야. 더못 올라갔어. 내가 딱 대충 보기에도. 빠진 게 훨씬 더 많이 빠졌어. 그럼 이득. 일진다야. 일진다야. 더 기다려야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인데, 여기도 살짝 부담스럽거든. 음봉이 너무 세게 떨어지고, 여기 와도 반등할 때, 여기 저항 역할을 할 거거든. 여기 올라오면 여기 적당히 와도 여기 부담스럽다, 부담스러워. 왜냐면 대략 눈에 목표치 어느 정도 나오거든. 여기에 박스권을 봤을 때 대략 목표치 나온 것 같잖아. 그러니까 가봐야 크게 못갈것 같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샀어야 된다. 만약에 세게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24,000권까지 오면 그때 한번 슬쩍 조아 담고 20일 저항 받을 때까지 26,000권까지 한번 끊어먹고 다시 눌려주고 다시 지지받으면 양봉놈 다시 사주고 이것은 모르겠으나 여기 20일 지지권에서 사기엔 좀 부담스럽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20일 여기 지지권에서 사 들어가고 밑으로 깨지면 짧게 손절하고 다음에 지지권에서 반등 나올 때 복수하겠다면 여기 지지권에서 여기도 그렇게 지지될 가능성도 있거든. 27,000원 여기서 20일 지지권에서 매수해서 3만원까지면 그래도 10% 가까이 놓으네. 그거 취하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조건이 있다고. 밑에 처지면 빠르게 던지겠다는 조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세이우리는 우리 산업 보고 있다. 우리 산업 보지 마. 우리 산업 세이우리가 매매할 종목이 아닙니다. 너무 급등락 심해서 잘못 해내면 또 손실 나니까 하지 마. 차라리 고려아연 같은 거 봐. 고려아연 같은 거. 이런 건 밑으로 깨져도 지지할 가능성 좀 있거든. 이런 거 그냥 적당히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 잉? 아까 그런 거는 좀 선수급이어야 돼. 너무 힘들어. 직장인이 하기 힘들어.
이런 거 눌려주면,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적당히. 세율이도 한 2, 3일 스윙할 수 있는 거 해. 20일 기법. 이 올라탔으니까 어저께 이런 거 그러니까 살수 있어야 돼. 현대차 갖고 있나? 세율. 세율. 뭐 갖고 있는데 빨리. 자백해봐, 빨리. 현대차, 현대건설 가지고 있다, 없다? 현대차, 현대건설 가지고 있다, 없다? 대하 TI 너무 위에 올렸나? 그죠? 알아서 잘 하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다. 포트빵. 분명히 아까 양양이가 꼬지른다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삽질한 건 있는데 지금 포트는 없다 이거야 그러면? 아예 없다. 그럼 됐고. 아, 병원 안 가서. 자, 정리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셀트리온 삼행제도 가볍게 짚어간다면 계속 방송했기 때문에 뭐 크게 짚을 것도 없어요, 사실. 하락 추세 돌려내는 여기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평선도 이렇게 돌려내면서 여기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신규 매수세 자제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할 타임 아닙니다. 하락 추세 진행 중이고, 자, 삼각 수렴 중입니다. 프린트 스크린 하나 하자면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렇게 삼각 수렴 중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반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면 좋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돌려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깬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어요.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박스권 저점과 박스권 고점, 여기 단기 박스권인데, 여기 위로 올라타고 난 다음에 관심 가져도 가지셔라.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으로 세게 쳐지면, 적당히 비중 조절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빠졌는데 이렇게 밑으로 쳐졌는데 다시 올라가는 조짐 보이면 20일 아 20만 원과 25만 원의 단기 박스권 보이기 때문에 19만 3천 원도 밑에 있어요. 여기는 짧게 손절 밑으로 깨지면 바로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면 여기서 양봉선은 이런 포인트에서는 살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안 팔았다면 비중 축소했다면 중간에 하락폭 세이브 해내고 여기서 여기 저점을 그렇게 강하게 깰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를 지지하는 양봉이 딱 나오면 팔아먹은 거 여기서 사놓고 하면 그게 훨씬 잘하는 매매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인데 토요일인데 또 방송 한번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방송을 원활하게 못하겠다 했는데, 시간 날때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시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무료 채공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SNS로 좀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이승우님은,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채팅방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죠? 오늘 슈퍼챗 갈색바람님 5만원으로 닥터케이 후원해 주셨는데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누르고 슈퍼챗 할수 있으니까 후원해 주시면 닥터케이 또 힘이 나겠죠? 자, 광고 나오는 거 요새 2천원도 안 올라와요. 허탈합니다. 방송 열심히 하는데.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좀 봐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릴게요. 추천 방송 여러분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보고 댓글 다는 사람은 정해지 있습니다. 다른 분 보고도 안 다시는 겁니까? 본다면 달아주십시오. 그래야만 닥터K가 추가로 더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